원래는 제목이 어버이날이어서요. 소방성 목사님 그 시집에는 어버이날인데 내용은 똑같고요. 제목만 바꿨어요.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버이날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바꿨습니다. 거기서 네 곡을 쓰는데 이제 두 곡을 이렇게 받다가 앞으로 또 두 곡이 있는데 두 곡이 남아있습니다. 뭐 소황성 목사님 어머니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우리 어머니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.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안 들어가서요. 우리 어머니가 3년 동안 저 고등학교를 안 갔거든요. 소설 쓴다고 한다고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어요. 제가 항상 엎드려서 몸무게 가지고 소설 썼는데 지나가다 확 밟아버릴 것 같은데 안 밟으시더라고요. 가만히 계셨어요.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 소리도 안 했고 그냥 주셨어요. 우리 어머니 파송 잔치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떤 엄마는 얼마나 좋은 걸 먹었으면 아들이 고등학교 모자도 쓰고 다니는데 저놈은 노상 배 깔고 누워서 저짓한다고 그 생각을 하셨다고 파송 잔치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죠? 저는 그 어머니 완전 기다림의 산물입니다. 그 생각하고요. 제가 고등학교 하나만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졸업할 문비를 5번 받았거든요. 5번 받은 때가 5번째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. 이번에 받아가면 5번째다.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셨어요. 그게 저도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한테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모르고는 내가 5번 아니야 10번도 줄 수 있는데 알고는 못 주겠더라고요. 그럼 저번에 받아갔잖아. 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알고도 그래도 5번을 속아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